하나, 둘, 셋, 야! 룰루룰루룰루룰루. 야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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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오늘 엄청난 소식이 있어! 야 대박, 어떤 소식인데? 소식 대박! 와 오늘 말이야! 오늘 말이야! 그 반장 선거 있어! 야? 오늘 반장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되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문화상품권도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엄청난 권력을 준대. 맞아. 어? 혜택 엄청 주신대. 그래서 이번에 반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애들이 난리야. 그래 나도 나갈 거야. 나도 나갈 거야. 그래 나가. 나도 반장 선거에 나가 보도록 하겠어. 그래 나도 나갈 거야. 나도 나갈 거야. 나도. 내가 반장할 거야. 내가 반장님 들어오셨다. 반장님 들어오셨다. 내가 야. 어? 야. 뚱뚱아 왜? 야 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알지. 오늘 반장 뽑는 날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 도끼 보이지? 보여. 너희들. 내 나를 반장으로 안 뽑아주면 이 자식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알겠어? 알겠어. 자 얘들아 오늘 1교시는 특별히 반장 선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자 반장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그 너네들이 잘못을 하거나 할 때 반장이 주의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학교 끝나고 반장은 청소를 안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선생님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장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추천할 사람 있는 사람 손 선생님 저는 제 옆자리에 있는 최존자를 추천합니다. 반장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 잘생겼어. 오케이 1번 최존잘. 자 그 다음에 또 반장 출마할 사람 그 추천할 사람 손 들어봐. 선생님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누구냐면 바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지각도 한 번도 안 한 그런 청결한 저를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저도 추천할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할 친구는 바로 잘생기고 그리고 친구들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있는 이런 못된 친구들과 같이 친구를 해주는 아주 착한 사람 바로 저 자신을 추천합니다. 선생님 저도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장 듬직하고 친구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고 친구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이 태택 이 퉁퉁이를 추천합니다. 아이 저요 아 저는요 착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한 다름이 아니라 쥐늑대를 추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반장 추천받은 사람들은 다 뽑힌 것 같으니까 그럼 반장 추천받은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다들 공략 하나씩 말하도록 해요. 내가 먼저 하겠어. 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매점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제가 직접 빵 셔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따끈따끈한 빵을 먹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이 된다면 나온표만큼 저를 때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아직 반장 안 됐는데 왜 때려? 그냥 때렸어. 왜 불만이냐? 그러면 너하고 너 하는 거 보고 뽑게. 지금 당장 빵을 사와봐. 맞아. 빵 사와. 나는 슈크림 빵. 빵 사와. 나 메론빵.
네, 알겠습니다. 어딨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고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아두었던 용돈을 전부 사용하여 초코파이 한 개씩을 사드리겠습니다! 야!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초코파이와 햄버거가 국민으로 아니냐? 맞아 맞아! 햄버거는 해야지 햄버거는! 아, 초코파이로 무슨 누구 코에 붙여 빨리 들어와 이 자식아! 이 물질 자본주의의 썩은 인간들! 야, 반갑다 이 자식들아. 오늘 마저 죽기 싫으면 나를 빨리 뽑는 게 좋을 거야, 어? 만약에 나를 뽑는다면 평소에 열대 때리던 거를 딱 한 대로 줄여주겠다, 알겠냐? 아, 반갑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기호 4번 쥐그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반장이 된다면 설레어서 저는 두근하면 두근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장이 된다면 흰우유를 초코우유로 바꾸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들어와 손실아.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부터 그네랑 둘이서 반장을 하게 될 친구입니다. 야! 야, 반장은 둘이서 못해. 야, 둘 다 나가. 야,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나가라. 나가! 이게 뭐야? 나가! 뭐 난 망치려고 그래? 야, 무슨 반장이 두 명이야?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러려고 반장 선거 나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최전자의 공략 말하고 들어가도록 해. 야! 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오빠 최고! 오빠 최고! 너무 잘생겼어! 난 무컷 반장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엥? 내가 반장이 될 거야. 아니 아니! 반장은 나야! 용돈을 다 털어서 초코파이를 다 샀단 말이야! 내가 반장이 안 되면 발끈하면 발끈해! 발끈할 거라고! 발끈해! 자식들 이거 아직 도끼로 덜맞아봤냐? 조용히 해! 반장은 나라고! 자, 그럼 이제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리아 투표한 개. 자, 그 다음 태택이 투표한 개. 아니 내가 찍었는데. 그 다음 진흙대 투표한 개. 이건 국정농단이 돌아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다음 통통이 투표한 개. 아니 이 자식들이 덜 맞으려고. 어? 그러면 이거 모두 무슨 거 아니야? 무슨 거야? 아까워. 자, 그리고 또 하나 투표. 최전자의 투표수 보여주죠. 20개. 오케이. 오늘부터 반장한 최전자를 다 모두 박수. 이건 말도 안 돼. 최전자. 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취작이야. 이 최전자리 자식, 나보다 투표가 많다니 때려주지 마 이 자식. 어떻게 반장이 된 거야 이 괴물아. 이 녀석은 공략도 안 걸었다고. 맞아. 그냥 잘생기면 돼. 이런 외모지상주의. 다음 고치자 이 딸이야. 때려주지 마. 오빠 무슨 같은 반이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애들 안녕? 내가 오늘 반장인 거 알지? 우리
우리 귀여운 미호가 칠판 좀 닦아볼까? 알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출석부를 놓고 왔네. 아유. 잘생긴 건 정말 힘들다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반장이냐? 이거 자기가 왕이야 왕. 여기가 이집트인 줄 아네 저 자식. 애들아 조용히 해줘. 나보다 잘생기지 못하면 말이야. 애들아 일단 물자. 못생겼잖아 우린. 에이, 얼굴로 한판 붙자. 네가 저 셀로 와. 알았어. 구석에 있어. 넌 가장 못생겼어.